쿨케이님이 스터드를 좀 갈아서 씻는 건 어떠냐 이제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이 질문은 사실은 굉장히 저희가 축구 리그를 시작했을 때부터 반복되는 질문인데요. 스터드 갈아 씻는 거 하나와 두 번째가 창가리 아까운 부분입니다. 그 두 개가 그 다음에 수제 축구화까지 연결하면 어쨌든 간에 이미 구입한 축구화를 변형을 하겠다는 건데 이제 대개 원인을 보면 왜 스터드를 그 갈고 그 다음에 창가리를 하느냐 이제 그런 건데 그 이유 대부분을 이렇게 보면 거기에 뭐가 있냐면 우선 그라운드 환경에 맞지 않는 스터드를 선택을 하신 경우에요. 대부분이 무슨 말이냐면 모큐럴 베이퍼를 신고 싶다 이거죠. 근데 호날두가 FG를 신고 나오는 거를 봐서 그 FG를 사서 신는 거죠. 근데 이제 인조구장이나 이런 데서 신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 무리가 많이 간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일단은 구입은 해놓고 신어는 보는데 혹시라도 이제 부상 입거나 스터드 부러질까봐 한 1-2mm 간다 아니면 아예 통째로 그냥 어퍼가 뭐 멋지긴 하니까 통째로 갈아서 그 다 뭐지 그 아웃솔 자체를 다 뜯어내서 갈아버린다 이제 그런 거죠. 근데 이게 그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쿨케이님이 질문을 한 내용에 제가 답글을 어떻게 달았냐면 왜 멀쩡한 스터드를 갈아서 쓰느냐 써서 중고를 만드냐 이렇게 답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대답은 되게 그렇죠. 뭐냐면 스터드 길이 빼고 다 마음에 든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 신을 수도 있지 않냐. 그러니까 스터드를 갈아서 신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신으시면 돼요. 갈아서 그 물어볼 필요가 없죠.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 그러면 물어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거겠죠. 이 양반이 그래도 축구가 좀 아는 것처럼 보이니까 갈아서 신었을 때 네 생각은 어때? 근데 저는 갈아서 신어본 적이 없어요. 우선 이 스터드를 갈아서 그렇게 신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스터드 갈아서 신다는 요즘 유행하는 거는 스터드 잘라서 신는 거죠. 잘라서 신는 건데 예전 축구화랑 지금 축구화랑 좀 다른 게 요즘에 그 이제 축구화가 다양해졌죠. FG, AG, 뭐 HG 뭐 이렇게 다양해지는데 옛날에 이런 식으로 나올 때 옛날 통창으로 이렇게 몰드 타입으로 되어서 나오는 축구화를 앞쪽에 신으면 자연으로 갈려나가죠. 근데 금방 너무 빨리 이제 갈려나가서 문제이긴 한데 이럴 경우에 최초 착용 시에 이제 좀 갈아서 신으면 이제 갈리니까 자연스럽게 갈려나가서 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이런 식으로 듀얼 덴스티라 그래서 이중에 이제 그 서로 강도가 다른 두 가지 제품을 결합을 시켜놓은 상태에다가 스터드의 형태가 뭐 블레이드 타입이라든지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FG랑 HG 뭐 AG 사이에는 기본적으로 스터드 아웃솔 플레이트도 역시 이제 소재가 조금씩 다르죠. 그래서 서로 다른 강도 다른 쉔클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고 그 그라운드 환경에 맞게 되어 있는데 많은 사람 착각을 하는 건 뭐냐면 이 FG용 되어 있는 대부분 이제 FG용이니까 그 FG용을 이제 그 스터드를 갈아서 잘라 신는 게 지금 화두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는 여기에 있는 스터드를 2mm 잘라 스터드가 좀 낮아지면 착용 편의성이 좀 없지 않냐. 물론 그렇긴 해요. 만약에 이게 앞쪽이 길이가 한 13mm다 근데 이걸 10mm로 자르면 아주 불안한 것보다는 좀 낫겠죠. 아주 불안한 것보다. 물론 이제 어느 구장에서 쓰느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근데 약간의 그 심리적 안도감을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제일 중요한 거는 이 FG 스터드를 설계할 때 지금 아까도 말했지만 통창 구조가 아니라 이 듀얼 덴스티라는 게 뭐냐면 두 가지 다른 소재를 결합시키는 구조고 그 이야기는 뭐냐면 플레이트가 FG, HG에 다 다르게 설정이 되어 있고 단순하게 이 스터드가 주는 프레셔 그라운드에 대한 반응을 하는 프레셔 그러니까 발목에 전달되는 건 여러가지 형태의 압박감 스터드 압 이런 것들은 길이만 영향을 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길이를 해결하면 모든 게 해결될 것처럼 생각을 해서 스터드를 잘라 신는데 제가 뭐 본인들이 잘라 신는 거를 뭐 잘라라 말라
뭐 그런 말할 자격은 없지만 자른다 그래서 자른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스터드의 그 특성이 다 없어지진 않아요. 그럼 그게 예를 들면 몇 퍼센트 정도 완화가 되느냐 하는 것도 의문이 따를 수밖에 없죠. 여기에 있는 이 쉐브론 스터드, 근데 결국 이제 이런 것들이죠. 나이키 스터드 이렇게 나오는 것들을 사서 신다가 이걸 잘라서 2mm 자르나 3mm 자른다는 건데, 이 듀얼 댄스라는 게 뭐냐면 여기에 있는 아웃솔 플레이트랑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스터드가 지금 스터드가 끼워져 있는 형태죠. 위쪽에 캡처럼 여기서 2mm를 잘라내면 스터드는 낮아져요. 전부 균일하게 자르면. 근데 균일하게 2mm를 잘라서 될지는 모르겠어요. 비율대로 잘라내야 되는데 그것도. 왜냐하면 여기에 여기에 이게 스터드 높이들이 이 설계가 될 당시에는 각 부분, 각 스터드의 위치에 따른 높이를 적절하게 배분을 해놓은 거였기 때문에 앞쪽이 낮고 요 중간 요 세 번째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세 번째 길이와 이렇게 놓으면 되게 아예 뒤쪽 길이가 같아지죠. 이렇게 놓고 그래서 앞쪽이 들려있는 형태가 되는 건데 일관적으로 2mm를 자르는 거는 또 우선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자르려 그러면 이 높이의 비율을 계산을 해서 비율대로 잘라내야 돼요. 근데 그러지는 않죠. 적당하게 잘라내잖아요. 1mm, 2mm든. 근데 3mm, 3mm 잘라내게 되면 아예 스터드 부분이 끝에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되게 되고 이 끝이 너무 저기 뭐지? 예, 짧아져도 그냥 부러져 나가죠. 힘을 받을 수 있는 부위가 점점 더 적어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사실은 이제 스터드를 자르는 게 큰 효용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높이가 좀 낮아지면 심리적 안정성이 있죠. 그라운드에 조금 더 밀착이 되는 느낌이 나니까. 근데 스터드의 형태와 소재가 그렇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달라지진 않아요. 여기 보시면 요 이제 요게 AG고 이제 이게 FG인데 요 두 개의 지금 형태 제품의 형태는 기본적으로 플레이트가 같아 보이긴 하죠. 이 두 가지 제품을 지금 이렇게 놓고 비교하면 구조적으로는 같아 보이지만 스터드가 들어가 있는 이 아웃솔 플레이트 자체가 물론 전체적인 그 강도 이런 것들은 거의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보면 소재가 약간 미세하게 다릅니다. 그거는 AG 그라운드의 특성을 반영을 하고 여기는 천연구장에 대한 특성을 반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스터드를 단순히 자른다고 해서 쉐브론의 구조가 이렇게 원형으로 바뀌지 않는 한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스터드를 자른다고 해서 사실 크게 이득을 얻을 건 없다. 근데 이제 이 브랜드들이 그런 식으로 설계를 하는 거를 임의로 변경을 해서 내가 신고 싶다 그러면 신는 거예요. 그거는 뭐 본인이 사실 이렇게 해서 신고 싶다 그러는데 그걸 말릴 사람이 없죠. 그게 좋냐 안 좋냐 하는 거는 본인이 판단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 이렇게 멀쩡한 신발을 우리가 신을 때 내 이 디자인과 이 컬러가 너무 예쁘다 그렇게 하더라도 신을 수 없는 거 아니면 신으면 안 되는 거 아니면 신어서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적은 축구화를 안 신어도 신을 수 있는 제품이 있다고 하면 대안이 굳이 이거를 신을 필요가 있냐. 그러니까 갖고 싶은 거는 좋아요. 갖고 싶은 거는 내가 사고 싶어 수집한다는 차원에서 사놓고 있는 건 좋은데 내가 내가 운동하는 운동장 환경이 기본적으로 인조구장이다. 그 다음에 뭐 맨땅이다 주로 아니면 뭐 그 TF와 같은 그런 저기 뭐지 터프 그라운드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스터드 아웃솔 이 채용된 제품을 사면 된다. 그러면 자를 필요도 없고 스트레스 받을 필요도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미 사놓은 것들이 있는데 신어서 내가 자르고 싶다 그럼 자르지만 잘라서 신어도 그만이에요 본인들이. 근데 거기에 이게 나냐 아니냐 그런 거는 저한테 물어봐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본인이 잘라서 신고 좋아하면 그만인 거지 자르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생각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안 자르시니까 보통. 그 다음에 잘랐을 때 이점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안 잘랐을 때 이점 이런 거를 설명을 하라 그러면 지금쯤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스터드 길이를 단순하게 2mm 단위로 자른다 1mm 자른다 그 자체가 우선 잘못된 데다가 단순히 자른다 그래서 이 형태 이런 것도 그 다음에 이 구장에 FG 같으면 이 FG 이 그라운드 환경에 맞게 설계된 제품을
이걸 스터드를 잘한다 그래서 인조구장이 최적화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러면 잘라서 이제 어떻게 그 알기는 하겠죠. 좀 자른다 그래서 이게 AG 구장처럼 AG용처럼 완벽히 되지 않는다는 거는 그걸 본인이 알고 있다고 하면 본인이 판단해서 나는 뭐 자르고 잘라서 신고 싶다. 그럼 잘라서 신는 거고 그냥 그렇게 신는 거 자체가 돈이 아깝다 그러면 안 신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간단한 문제예요. 간단한 문제인데. 그런 것들을 일일이 타인에게 물어봐서 의견을 구해서 한다. 그 자체가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잘못됐다고 얘기하기는 그렇고, 자체가 좀 의미가 없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질문 자체가. 제 입장에서 보면.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